아니 수수비 보험을 왜 그렇게 가입하는 거야? 도대체 왜?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수수비 보험, 수수비 플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제 연말 연시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서 위나 대장 용종 제거하기 위해서 혹은 작은 군종이나 난종, 갑상선 결적, 여러 가지 부위에 대해서 폴립이나 있으면은 시술이나 아니면 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어린 아이들이나 뭐 다쳐가지고 상해로 인해서 이제 뭐 봉합술 해가지고 상해 수술비 청구하신 분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진단금이나 아니면 비싼 실손보험보다는 좀 더 효과적이고 가성비 좋은 수수비 보험 쪽으로 많은 문의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좀 짧게 중요한 부분만 임팩트 있게 제가 수수비 보험 어떻게 가입해야 되고 어떤 보험사로 가입을 하고 어떤 상품으로 주의 있게 체크해서 가입을 해야 될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일단은 수수비 보험 하면은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떤 거죠? 질병 수수비예요. 질병 수수비는요, 약관상 보시면요, 일단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만 보면 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뭐 미용이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치료 목적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다 보상이 안 되는데 그거 외에는 전부 다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수술의 정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절제, 절단 등이에요. 예, 수술을 하는 여러 가지 기타 행위들을 이제 수술이라고 간주하는데요. 흡입, 천자는 보상이 안 된다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고요. 절제, 절단 등, 이 등의 조작을 가는 것 모든 게 다 수술의 정의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진단서에 절제, 절단 문구만 있으면 뭐든지 보상을 해주거든요. 근데 요즘에 발바닥 티눈, 뭐 레이저나 냉동치료, 그리고 체외 충격파, 여러 가지 수술을 하잖아요. 시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잘 안 주려고 그래요. 질병 수술비는 질병 코드가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절제, 절단 문구만 있어서 청구하면 보험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면 또 보험금을 안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보험사 입장에서 이것 때문에 솔직히 보상과 직원이랑 많이 싸워요. 아, 절제, 절단 등 너희들이 원하는 게 다 있는데 왜 지급을 못 해주냐? 이러면은 뭐 피부 조직 정말로 제대로 근육층까지 도려내지 않았다. 수술을 안 했다. 그래서 못 준다. 이런 식으로 또 말꼬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돼요. 솔직히 냉동치료나 아니면 전기소작술 아니면 레이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절제, 절단을 못 써줘요. 의사선생님한테 제가 한번 말해봤어요. 선생님, 이 발바닥에 절제, 절단이 써져 있으니까 이 절제나 절단은 매스, 칼로 절단하던가 뭐 근육을 도려내야 절제 문구 쓸 수 있대요. 냉동 응급실로 절제, 아니면 레이저 절제, 아니면 전기소작 절제, 이 문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써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부지를 정말로 울려가지고 이거 써달라면서 받아 운적도 몇 번 있거든요. 그래도 못 준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군수까지 도려낸 게 아니고 매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밑에 보면 수술의 정의에 보면요. 절제, 절단, 등. 이 등의 조작을 가하는 거. 이 등은요.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수술이 아니더라도 시술이나 밑에 보시면 약관에 신의료기술도 포함이 됩니다 하고 나와 있어요. 요즘에 내시경 검사에서 뭐 카테터나 아니면 내시경 아니면 신의료기술로 많은 수술을 하잖아요. 요즘 통증이 없으려고 저도 작년에 이제 맹장 수술을 했지만 복강경으로 시술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다 수술비에서 나왔어요. 근데 발바닥 티눈으로 위해서 냉동 응구술 그리고 전기소작술 아니면은 저 뭐죠? 레이저. 레이저로 해가지고 도려낸 것도 왜 수술의 정의에 포함이 안 되는지 이것도 건강보험 심사평가단이나 심평원이나 아니면 이런 데 보면은 신의료기술로 다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냥 얘들 끝까지 못 준다는 거예요. 왜? 우기면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인정이 되면 다른 사람도 판례가 남기 때문에 최대한 처음부터 안 주려고 하는 거죠.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 많이 받았거든요. 도움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근데 이건 한 가지 팁인데요.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해로 인해서 수술했을 경우 이제 창산봉합술, 금봉합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창산봉합술은 말 그대로 단순한 찢어져가지고 꿰매는 게 상해 수술에서 지급이 돼야 돼요. 상해 수술에서 지급이 돼야 되는데 보험회사는 금봉합술이나 아니면 변연절제술 그래서 꿰맸을 경우 상해 수술에서 나가고요. 금봉합술은 말 그대로 근육층까지 이제 도려내가지고 꿰맸을 경우 그럴 때
이제 금봉합술로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고 해요. 근데 창사봉합술은 말 그대로 단순 봉합술이거든요. 근데 그건 지급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아요. 말 그대로 상해수습비가 뭐 50만 원, 100만 원짜리 많이 있잖아요. 근데 상해수습비도 지급이 돼야 돼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절제 절단, 징해 조작을 가는 거. 이거는 빼내는 거는 절제 절단 아니지만 징해 조작에 관한 게 포함된 거고, 물론 신 오르기도 아니지만요. 근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뭐 창사봉합술이나 이런 단속 빼내가지고 보상이 안 된다. 그런 문구도 없어요. 그러면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없고, 그리고 그다음에 보상하는 손해는 절단, 절제, 징해 조작에 관한 거. 여기에 징해 조작에 관한 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절제, 절단은 문구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제2조에 나와 있어요. 약관상 애매모호한 경우 계약자한테 유리하게끔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데 자기들은 계약자한테 유리하게끔 해석이 안 되고 보험사 입장에 유리하게끔 자기들이 해석을 해줘요. 이게 아주 나쁜 놈들인 거예요. 물론 제가 보험회사 직원이지만 뭐 진짜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뭐 보상하는 손해, 요즘에 어떤 사고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수술비를 가입할 때는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를 꼭꼭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입하셔야 될게 어떤 분들은 종수술비, 어떤 분들은 특정 수술비죠. 당사마다 틀리지만 뭐 삼성화재 105대, 그다음에 K비는 112대, 뭐 한화손해 보면 112대, 뭐 어디는 24대, 77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특정 수술비를 가입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종수술비 가입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여력이 되시면 둘다 가입하신 게딱 좋아요. 근데 부담이 되시면 이두 마리 토끼를 누가 잡지? 근데 보장 범위는 솔직히 종수두비가 좋을 수도 있고요. 112대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열, 비관열 구분이 없는 솔직히 112대를 추천해 드리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보장 범위가 좀더 넓고요. 가입 금액이 더 커요. 그리고 위 용종이나 대장 용종이나 자잘한 수술에 대해서 좀 50만 원, 100만 원 측큰 범위로 보장이 돼요. 물론 종수두비 같은 경우는요. 질병 코드로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부위마다 지급이 되는데 보장 범위도 종수두비도 넓죠. 그리고 D사나 M사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이제 생명보험의 약관을 받아온 M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도 생명보험의 약관을 받아 가져와서 뭐 임신, 출산, 요실금 아니면 치액 보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관열, 비관열 구분이 없어요. 보장 범위가 종수두비도 넓을 수는 있어요. 넓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자잘하게 할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하지정 맥류, 위용종, 대장용종, 아니면은 디스크 시술, 뭐 간단한 시술이나 아니면 많이 주로 많이 하는 수술 있죠. 뭐 다빈도 질환 이런 부분은 가입 금액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력이 되고 나 수술비 보험 쪽으로 좀 중복해서 아니면은 한 회사로 완벽히 가입하고 싶다. 그러시면 질병 수술비 50만 원까지 가입이 된데 있거든요. 질병 수술비 먼저 가입하시고 상해 수술비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가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상해 수술비는 질병 수술비보다는 가입 금액이 높고요. 또 아무래도 절제, 절단 등 조작을 가는 거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창산봉합술이나 아니면 금봉합술, 변연절제술 아니면은 저기 변연절제술은 삼성화재가 보장이 돼요. 딴 데서 보상을 안 해준다고 하거든요. 분쟁이 요지가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래서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 이거 먼저 가입을 했으면 그다음에 종수술비 아니면 112대 뭐 특정수술비죠. 가입하시고 뭐 64대 그리고 KB손해보험이나 메리츠는 다빈도질환 수술비가 중복해서 있어요. 그래서 관열, 비관열 구분이 없으니까 이런 쪽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각 회사마다 장단점은 있어요.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요. 수술비가 가장 좋거든요. 근데 기본 보험료가 비싸고요. 수술비만 딱 가입할 수가 없어요. 스코어링이나 기본 계약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뭐 암진단금이나 뇌혈관 이런 거 쓸데없이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도 같이 넣고자 하면 DB손해보험을 추천해드리지만 그게 아니고 난 수술비만 저렴하게 원하시면 DB손해보험 맞지 않아요. DB손해보험의 장점은 질병수술비와 상해수술비 그리고 매회 지급이 되고요. 면책기간이나 아니면 감액기간이 없어요. 그리고 질병수술비가 오로지 유일하게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임신, 출산, 제왕절개, 그리고 치해 이게 안 나와 있거든요. 반대로 얘기해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없으면 보상이 되는 거예요. DB손해보험이 유일하게 그런 장점이 있는데 보험료가 비싸고 설계할 때 기본 스코어링이기 때문에 기본 보험료가 매우 비싸다. 근데 일단은 종수수비도 큰 금액으로 지급이 되고요. 그거 외에도 특정 수수비가 관열, 비관열 구별 없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DB손해보험이. 저는 정말 인정해요. 그런데 보험료가 5만 원 이상, 7만 원, 8만 원, 쓸데없는 티약까지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력이 되시면은 DB손해보험을 1순위로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보험료 부담이 되셔서, 솔직히 DB손해보험 제가 1순위로 추천해드리는데, 보험료가 7만 원, 8만 원 이렇게 나와서 부담이 돼서 가입을 거의 다 꺼려 하신다는 거죠. 그럼 2순위로 KB손해보험을 추천해드리죠. KB손해보험은
이제 112대나 21대 다빈도 질환이 중복해서 나오고요. 우리나라 1위부터 20위까지 가장 많이 하는 백내장, 뭐 녹내장, 관절증, 디스크 시술, 척추 질환 이런 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시술을 중복해서 높은 금액으로 보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K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21대랑 아니면 112대는 관여 비관여 구분이 없어요. 이런 게 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101대 지방 수술이 있을 때 엄청 불편하게 생겼잖아요. 업그레이드가 112대 수술이 나오겠지만 21대 111대 중복해서 보장이 가능하시고 관여 비관여 구별 없고요. 그리고 최소 보험료가 그게 2만 원인가 3만 원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도 저렴하게 그 부분만 가입이 되기 때문에 가성비 대비 굿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순위로 KB손해보험도 해드리고요. 이게 3순위로 메리츠인데요. 메리츠는 이번 주까지만 종수수비가 판매가 돼요. 메리츠의 장점은 1종부터 한 2, 3종까지는 가장 많이 하는 시술이나 뭐 수술 이런 부분에서 관여, 비관여 구분이 없고요. 약간 좀 높은 금액으로 보장이 돼요. 근데 아쉽겠지만 이번 주까지니까 메리츠 쪽도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생명보험에 약간은 그대로 종수수비가 탑재가 된 게 D사, M사, 그리고 또 하나 M사. MG손해보험도 종수수비가 탑재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D사, K사, 아니면 M사 쪽으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장 범위가 넓은 건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 질병수술비는 예, M사처럼 임시출산이나 재활경제 치료 보장이 되는 쪽으로 추천해드리고요. 상해수술비는 예, 차분한 공화수술 제외한 근보화술이나 아니면 전염적체수 쉽게 진료비 되는 회사로 뭐 S사나 이런 쪽으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S사 같은 경우는 질병이나 상해수술비 외에 105대 수술비도 있지만 관열, 비관열 쪽 구분이 있고요. 5대 질환 그 수술비는 예, 구분이 없는데 105대는 좀 약하고 질병 상해 수술비만 딱 넣으면 S사가 좋은데 나머지 특정 수술비나 뭐 다빈도 질환은 좀 약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패스. 질병수술비와 상해수술비 가입하시면 그 다음에 가입하실 때 종수술비 아니면 뭐 112대 이런 쪽은 뭐 어떤 입맛에 맞게 여러 가지 둘 다 가입하시고 둘 중에 선택하면 전 개인적으로 112대 왜냐면 뭐 다빈도 질환이나 가장 많이 하는 수술비가 따뜻한 게 뭐 50만 100만 크게 보장이 돼요. 그런데 종수술비는 보장 범위가 좀 더 넓지만 뭐 10만 20만 이 정도밖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가입 금액이 약하다. 여러 가지 둘 다 가입하시고 둘 중에 선택하시면 저는 112대 관여 비관여 구분으로 추천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빈도 질환 20위까지 그리고 K사나 M사가 있으니까 그리고 가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종수술비 그리고 이 다섯 개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다섯 개를 세트로 하면 K사나 M사 같은 경우는 3-4만원, 4-5만원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병자 보험도 이제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게 해서 보장 범위도 일반 표준체랑 같이 똑같이 가입이 되시니까 매우 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정말 좋고 보장 범위도 넓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기본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 보험료를 좀 감안해서라도 나는 보험료는 큰 차이는 안 난다. 보장만 좋게 원한다. 그러면 이제 가성비 좋은 거는 M사나 아니면 K사로 추천해드린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부분들 모르잖아요. 그러면 보험료도 비싸게 눈탱이 맞고 가입을 하시고요. 또 하나 뭐냐면 나중에 관여 비관여 구분이 있었네. 없는 걸로 가입할 걸.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 용종했을 때 100만 50만 밖에 안 나오는데 누구는 180만 200만 원 이렇게 나오네? 이러면서 보험료는 비슷하게 내는데 이런 수수비 플랜 하나하나 질병 코드 하나하나 이런 것 때문에 어디 회사는 보상받고 어느 회사는 보상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병 수수비와 그리고 상해 수수비 그리고 여러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뭐 레이저나 냉도 신의료기술 아니면 체외 충격파 아니면은 뭐 점이나 모반으로 해서 보장받는 부분 아니면 디스크 신경 차단술 아니면 성형술 이런 것도 요즘에 분쟁이 많아요. 보험금을 못 준다고 신경 차단 성형술 아니면은 차단술 이런 걸로 인해서 보험금을 못 준다고 하거든요. 이런 거 다 보상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신의료기술에 포함이 되고요. 흡입천자가 아닌 이상은 절단 절제 등 이 등이 중요해요. 어떤 여러 가지 조작에 가하는 거 그 신의료기술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외에는 웬만하면 다 보상이 된다. 보상하는 손해도 없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없으면 약관상 제2조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서 계약자한테 유리하게끔 해석이 된다. 이제 계약자분들 그럴 거예요. 법원에서 분쟁이 되던가 아니면 금융감독원까지 갔는데 금융감독원 누구 손을 들어주지 않아요. 서로 그냥 합의해서 이러죠. 그러면 법정 분쟁까지 가면 보험회사가 이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의 90%는 계약자가 이겨요. 왜냐? 뭐 제1심, 2심 그 뭐 항소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항소까지는 거의 안 가요. 왜냐면 항소까지 가면은 그게 판례에 남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은 무조건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그 신문이나 TV나 매스컴에 떠들어대거든요. 항소까지 가면요. 그래서 항소까지 안 가고요. 거의 그냥 2심까지 갔다가 계약자한테 이기면 그냥 계약자한테 주고 끝내요. 약관상 애매모호한 경우는 무조건 계약자가 유리하게 해석이 되고 무조건 순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요. 물론 1,200짜리로는 솔직히 변호사 선임비가 더 들 수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 법률 비용도 있거든요. 2천만 원까지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민사적으로 보상되는 부분은 내가 변호사 선임하면요. 실손 보상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제가 분쟁거리가 있으면 저는 변호사 다 선임해요. 왜냐? 연간 1회까지 2천만 원까지 실손 보상되니까 먼저 제가 변호사 선임비 이제 하고요. 나중에 보험 청구하면 돼요. 그리고 보험료 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몇 군데 회사가 있어요. 티약으로. 예. 근데 티약 자체가 보험료가 얼마 안 되는데 기본 계약 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만 원이니까 가입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게 보험 분쟁. 저는 보험회사에서 얘기하니까 보험 분쟁을 염려를 해둬가지고 선임하고 내돈 주고 나중에 끝나면 이제 변호사 선임비 그리고 그 인지대 인계도 좀 비싸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나오시거든요. 가입 금액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선임하면 다 실손 보상하고 100% 지급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편하게 변호사 선임해요. 변호사 선임하면 제가 거의 다 이겼죠. 네. 그러니까 너무 보험사랑
분쟁한다 해서 뚫지 마시고요. 그리고 절대 지지 않아요. 물론 주관적으로 무조건 해서 이기는구나. 보호망이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저처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 이길 수 있으면은 바로 진행하시고요. 이기 좀 힘들면 안 하신 게 낫죠. 나중에 변호사 손님들도 제가 패소하면 물어줘야 되니까. 그런데 웬만하면 다 이겨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상하지 않는 손에 정확히 없고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서 애매모호한 경우 보상이 되니까 걱정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이 오늘 오래 걸렸는데요. 여러 가지 잡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보상에 대해서 연락을 주시는데 정말 감사하고요. 보험은 정말 가입보단 사후 관리예요. 그래서 저한테 설명받고 다이렉트 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다이렉트 보험 가입하셔도 보험료가 저희랑 거의 별반 차이가 없고요. 다이렉트 보험이나 TM으로 가입하신 분들 거의 다 대부분 3개월, 5개월, 1년 있다가 다 그만둬요. 그럼 나중에 담당자가 없고 고학 이야기면 누구한테 하소연하실 거예요. 저는 2007년도부터 정말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4, 5천명 지금 관리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필요하고 옆에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연락을 주시고 저한테 저 말고도 여러 전문가를 통해서 사건 진행하시고 또 수수비 보험이나 수수비 플랜 알차게 가성비 좋게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의 한 주평 수수비 플랜, 수수비 보험 꼼꼼히 가입하자!